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체스닷컴이 중계하는 피셔 랜덤 월드 챔피언십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룹 스테이지 이제 마지막 날인 3일차 경기가 있었는데요. 1일차가 끝난 이후 순위표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A그룹에서는 압두사트로프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서 있고, 이제 네폼니아치와 웨슬리소의 이제 2등 그 다툼이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B그룹에서는 히카루 나카무라와 그리고 매그너스 칼슨의 뭔가 그 2파전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페더세이프도 이제 3위에서 뭔가 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일단 상황을 가지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3일차 하이라이트 경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5라운드에서는 압두사트로프와 네폼니아치가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 이제 노디르백 압두사트로프가 1승을 먼저 따낸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폼니아치 입장에서는 이제 승리를 따내서 이제 어떻게든 동률을 만들고 이제 승점 1점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체스 960인데요. 지금 포지션 한번 잠깐 좀 살펴보면 지금 킹이 이쪽 퀸 사이드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룩의 배치를 봤을 때 일단은 그 D1 룩 얘가 어디론가 이동하게 되면 곧장 이렇게 이제 퀸 사이드 캐슬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번 대회도 특히 그렇고 이 체스 960에서는 이제 비숍의 대각선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인 이제 비숍 같은 경우는 요칸들에서 시작해서 이제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비숍들이 이제 구석에서 시작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측면폰을 미는 거 하나만으로 이긴 대각선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회 유독 이제 비숍을 활용한 자, 그런 전략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숍들이 조금 중앙에서 배치가 돼 있고, 이제 퀸의 대각선만 열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안 지켜져 있는 폰이 있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백과 흑의 A폰이 일단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수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에 이 어두운색 대각선, 요 대각선에서 바로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첫 수부터 공격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뭐 나이트가 막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딱 폰을 잡게 되면 곧장 뭐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양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백이 G4로 일단은 경기를 열었는데요. 자, 이수를 두자마자 갑자기 흑의 게이지가 높아집니다. 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이제 선택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구석에 있는 퀸을 이 대각선이 열고 그다음에 이제 비숍을 피안캐터 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자, 그런 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흑은 나이트부터 먼저 중앙으로 끌어와요. 어차피 이 나이트는 그 나올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확실히 둬야 되는 수부터 일단 두고 시작한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백은 여기서 F폰까지 전진하면서 대각선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밝은색 비숍뿐만 아니라 어두운색 비숍도 이제 대각선 잡아가지고 상대 킹이 있는 쪽을 좀 노려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흑이 이 전략을 쓰기 전에 먼저 백이 일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흑은 D5로 밀면서 일단 대각선을 수비하려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또 중앙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자, E4로 올라가면서 대각선 열려고 하죠. 그러니까 백의 전략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뚜렷해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백은 이제 비숍 배치해가지고 이 대각선은 이제 활용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일단은 폰 긴장을 만들면서 포지션 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나가면서 폰을 공격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좀 결정을 해야 되죠. 포지션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공격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비숍을 전개해서 지키자니 이러면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백한테 좋다라고 볼수 없고 자신의 전략과도 맞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상대 폰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폰이 일단 다시 잡혔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전개됐을 때 자, 비숍을 C6칸에 배치를 해요. 이거는 상대의 그 전략을 이제 좀 이제 대응하는 자, 그런 수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비숍이 이 G2칸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숍이 있으니까 교환을 통해서 이거는 흑이 상대의 공격을 풀어낼 수 있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디스커버드 어택이 있으니까 나이트가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상대 퀸을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숍이 전개되면서 일단 나이트가 떠나면은 이제 폰 잡고 비숍 잡고 그다음 폰까지 데려가려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네폼니아치가 G5로 주도권을 뺏어버립니다. 자, G5가 나가면서 지금 F4에 대한 위협이 들어갔고, 그다음 지금 퀸의 대각선을 확보를 했거든요. 자, 이렇다는 거는 이제 흑이 지금 앞쪽으로 더그 기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전개 우위를 살려서 상대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됐어요. 자, 폰을 잡으니까 퀸이 E5 칸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흑의 대부분의 기물들이 전개가 됐고, 자, 요폰 회수하고 나면 이제 비숍이 지금 G7도 가능하지만 H6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룩과 킹의 위치를 봤을 때는 룩 하나 올라가고 나서 퀸사이드 캐슬링 하면 바로 그냥 D파일 더블링이 또 되는 거라 이거는 지금 흑의 그 기물 주도권이 굉장히 좀 강력한 상황이다. 자, 그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드리백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퀸 F1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나이트가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에 비숍 G3를 하고 싶은데 나이트가 잡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거부터 일단 지키는 거고 지금 뭐 H2 폰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G3 칸은 나이트가 지켜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수비는 또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좌측 그 게이지를 보면 알수 있지만 흑이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기물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폰을 희생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흑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전술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컴퓨터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흑에게 굉장히 멋진 이제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잠깐 좀 라인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백의 기물 전개가 거의 안돼 있거든요. 그리고 흑의 기물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칸들을 잡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기물 활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흑이 어떻게 주도권을 잡냐면 나이트가 E3 칸 들어가면서 먼저 포크를 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나이트는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흑이 룩 교환 먼저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룩을 끌고 옵니다. 자, 이 룩이 어떻게 끌고 가냐면 퀸사이드 캐슬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킹이 피하는 거는 이 대각선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체크메이트에 곧장 일단 당하게 되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걸 나이트로 막아야 될 텐데 이러면 나이트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면 룩과 킹이 지금 같은 열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후에 뭐 C폰 전진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그 기물을 되찾고서는 그러니까 기물을 이제 돌려받으면서 일단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지금 여기서 뭐 비숍 교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C5를 바로 칠 수도 있지만 나이트가 와서 요폰 한번 위협하면 지금 여기 또 포크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비숍으로 막는다 그러면 교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잡히는 건뭐 순식간이고요. 비숍은 긴 대각선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뭐 E5 아니면 C5 통해가지고 지금 이 중앙에도 폰을 배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까지도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흑이 거의 막 승리를 했다까지도 이제 볼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전술적인 이제 포지션이 됩니다. 자, 근데 네프니아치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죠. 자,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데 나이트가 B4칸으로 갑니다. 자, 지금 흑이 노리고 있는 거는 A2폰을 잡고서 지금 체크메이트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걸 막지 않으면 일단 곧장 체크메이트 되거든요. 뭐 A3 같은 수로 폰을 지킬 수 있다고 해도 나이트가 들어오면 곧장 경기가 끝납니다. 지금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아무 데도 없어요. 자, 그럼 이거부터 일단 먼저 막아야 되고 자, 나이트가 C3칸에 오면서 수비를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 나이트 제거하고, 그 다음 체크메이트 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 나이트를 잡으면은 킹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거는 일단 이 전술적인 그 플레이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네프니아치는 이제 비숍 교환하고, 다른 나이트를 끌고 와서 나이트를 위협을 하죠. 자, 나이트 잡아내고, 그래도 이제 A2폰을 잡게 되면은, 이거는 상대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캐슬링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좋다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체스 960이라고 하는, 자, 그 요소가, 이제 네폼야치의 그 발목을 잡습니다. 자, 일단 비숍이 G3칸에 와서 퀸 한번 밀어내고요. 자, 퀸을 저 멀리로 일단 이제 밀어내면서 일단 폰을 잡게 만드는데 그다음 이제 백이 포지션 어떻게 풀어내냐면 여기서 그냥 킹사이드 캐슬링을 해버려요. 자, 이거는 규칙에 따른 정확한 수거든요. 지금 킹과 룩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이제 캐슬링하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기물들도 전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상대가 이 움직이는 칸을 공격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킹사이드 캐슬링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포지션을 모두 다 풀어냈다. 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트와 룩의 위치들을 보면은 이 폰들을 정확하게 다 지켜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퀸이 또 D2폰을 지키니까 흑이 지금 엄청 신을 냈는데, 그러니까 신을 냈지만 뭔가 얻어간 것은 없는 일단 그런 상황까지 갔죠. 지금 어느덧 게이지는 지금 흑의 주도권이 거의 사라졌고, 이제 백이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기물 전개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자, 그게 관건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에 F7에 대한 또 이제 위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도 지금 이 킹사이드 쪽이 아니라 퀸사이드 쪽 캐슬링을 통해가지고 룩의 활동성을 가지고 싶은데, 근데 그냥 뭐룩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 하려고 하면, 폰이 잡히고 나서 이제 F파일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F파일이 열리고 나면은, 지금 이쪽에서 당장에 위협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나이트 밀어내고 나면 자신의 나이트가 이제 올라가면서 또 이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대각선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백이 조금 더 상대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프니아치는 F6로 일단 지키고, 이제 E5 확장 준비합니다. 자, 이러면은 비숍의 대각선도 막는, 일단 그런, 일단 요소가 생겨나죠? 자, 나이트가 B5 가면서 곧장 A7에 대한 공격을 해요.
자, 근데 이 A7은 막기가 생각보다 좀 이제 쉽지 않은 자 그런 이제 폰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룩이 가서 수비를 하자니 이렇게 되면 룩이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이후에 퀸사이드 캐슬링도 안 되는 거고 이 나이트를 밀어낸다고 해도 이 룩이 이제 활용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할수 있고 그렇다면 A7 폰을 지키려고 나이트가 돌아와서 이렇게 수비를 하자니 여기서 이제 백한테 좀 전술적인 부분이 지금 C7에 대한 공격도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금 나이트가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룩이 올라가서 한번 이제 퀸과 나이트 한번 걸고요. 자, 이러면은 포크니까 이거 수비하려면 이제 퀸이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C4와 연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C7에 대한 공격을 해버릴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A6를 해가지고 상대가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퇴로를 막아가지고 룩으로 이제 잡는 이제 요런 플레이를 좀 노려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또 A3에 당하고 나면은 흑도 나이트가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트가 도망가면 이제 교환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상대 이 들어온 나이트를 이제 가둬가지고 잡을 수가 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일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에폭리아치는 그냥 E5로 요 이제 대각선부터 맞게 됩니다. 자, 이러면 룩이 F5 올라오는 것도 일단 포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근데 그 대가로 A7 폰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킹이 한번 움직이게 됐고요. 흑이 노리고 있는 거는 이후에 이제 룩을 A파일에 배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서는 이 룩이 AA 가면은 폰 때문에 막혀가지고 활동성이 없었지만, 지금 폰 하나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룩의 활동성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A3로 나이트 공격하니까요. 또 돌아가면 이제 교환이 되는 거니까, 비숍 체크를 통해가지고 나이트 교환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이트가 서로 간에 교환이 됐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흑이 이 폰을 잡게 되는데, 이러면 기물 숫자는 똑같긴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차이는 킹의 안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백이 이제 10분 활용해서 공략을 하죠. 자, 퀸이 E4로 가서 나이트와 저 멀리 있는 H7 폰을 공격을 했어요. 자, 지금은 둘 모두를 막아낼 수 없고요. 자, 이러니까 폰이 떨어지면서 킹이 다시 뒤쪽으로 숨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킹이 숨어가지고 안전해 보이지만 여전히 이룩 전개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백이 공략을 하죠. 그러니까 흑이 기물 전개를 마무리하려면 이제 비숍 B6 나오고 나서 그다음 이제 룩이 AA칸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백이 먼저 오픈 파일을 잡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룩이 이쪽으로 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사실상 이제 흑은 룩 하나 없이 이제 싸워야 되는 거고 지금 백의 룩은 나중에 뭐 A4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프미아치는 일단 퀸부터 쫓아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이 경기를 이제 잡아가죠. 체크 한번 넣고 폰 한번 일단 잡아내고요. 자, 폰 다른 거 잡기는 하지만 일단 중앙에 있는 폰까지 잡히면서 이제 C7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퀸이 C4칸으로 가서 밝은색 대각선에 대한 어떤 카운터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숍이 상대 킹을 좀 이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리는 건데 당연히 안 내주죠. 자, 나이트가 가서 퀸 공격하면서 한 수를 법니다. 자, 퀸이 A6칸 일단 배치가 됐는데 자, 이러니까 룩이 백랭크로 침투를 해버리죠. 자, 퀸이 가서 룩에 대한 공격을 일단 한번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룩으로 나이트를 잡으면서, 압도 사트로프가 사실상, 경기를 따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킹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C7에 대한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기 때문에, 킹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룩이 따라오면서, 이제 곧장 또 다른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게 되죠. 자, 뒤쪽으로 피하니까 체크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퀸이 F7칸 딱 이동하니까, 네프미아치가 경기를,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 백의 다음 위협은 이제 퀸이 요렇게 이제 F5 와가지고 이 밝은색 대각선 잡는 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룩이 딸려가서 핀에 걸리면 이제 백이 이제 백랭크를 잡으면서 일단 체크메이트를 하는 거고, 그다음 지금 당장에 또 C7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이 위협들을 전부 다 막아낼 수는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압두사트로프가 네폼니아치를 2대 0으로 꺾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1일차에서도 2대 0으로 이겼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결과까지 합치면은 네 번의 만남에서 전부 다 승리하는 자 그런 뭔가 천적 같은 자 그런 일단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두 선수가 지난 래피드 그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맞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점이 같아서 두 선수가 맞붙었는데 그때도 이제 압도사트로프가 네폼니아치를 꺾고 래피드 챔피언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폼니아치 입장에서 계속 만나기만 하면 지니까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자 근데 압도사트로프의 또 경기력이 워낙 또 좋아서. 일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이제 마지막 6라운드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룹 스테이지의 마지막 라운드인 6라운드 경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히카루 나카무라와 그리고 세계 챔피언 매그누스 칼슨의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로 이제 끝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자, 여기서 이제 승부를 가리게 됐는데요. 지난 1일차에서 또 히카루가 칼슨을 또 꺾어내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칼슨 입장에서는 좀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포지션부터 보자면, 일단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백의 킹이 킹사이드 캐슬링 한 그대로 위치를 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나이트만 어디론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딱 이제 캐슬링을 통해가지고 룩을 F1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요소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킹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룩을 H1칸에 둔 채로 이제 폰을 올리는 이런 전략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을 보자면, 지금 그 A1칸, 그 다음에 AA칸에 있는 비숍이 이미 이긴 대각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대회가 또 이제 비숍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비숍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저 그게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B4는 당연히 백도 흑도 전부 다 일단 전진을 시킬 거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밝은색 비숍도 뭐 B3칸 따라 나오면은 이제 킹에 대한 대각선을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상대가 이 킹사이드를 노리는 거를 뭐 F3칸 막아주고 이렇게 교환을 통해가지고 막아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룩이 이미 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폰에 대한 싸움들, 일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카루는 B4로 일단 경기를 열었습니다. 일단 비숍의 대각선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4는 퀸이 또 지원을 해주니까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B3가 아니라 이제 B4로 올라갔다는 건 이제 밝은색 비숍을 이렇게 B3칸 배치하는 것까지도 좀 이제 염두를 두고 있다. 자, 그렇게 일단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흑은 B6로 응수를 합니다. 자, 비숍의 대각선을 일단 확보를 해줬고요. 자, 백은 F4까지 올라갑니다. 자, F4로 올라가서 일단 킹사이드 쪽에서 일단 공간을 잡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F3칸 가면서 폰 이제 뒤쪽으로 일단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흑은 C5로 곧장 나오면서 싸움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퀸의 대각선이 열었기 때문에 지금 B4 폰과 더불어서 지금 F4 폰까지 같이 좀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두 번째 수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 컴퓨터 그 평가 값을 보면은 지금 흑이 조금 근소하게 앞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백이 좀 오프닝을 잘 풀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일단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폰을 잡았을 때 F4 폰을 잡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여기 있는 B6 폰을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비숍 전개가 되는 거고, 지금 상대가 그킹 앞에 있는 폰을 또 움직였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일단 이렇게 그 잡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걸 잡게 되면 이제 비숍이 나오면서 체크에 당하니까, 자, 백은 E3로 퀸부터 먼저 한번 공격하고, 자, 그 다음에 폰을 잡아냅니다. 자, 이러면 흑이 먼저 이 비숍상을, 이 상대 킹 사이드를 노릴 수 있는 공간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주도권이 좀 흑에게 넘어가는, 자,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러니까 비숍 F3를 통해가지고 이 주도권을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비숍 교환이 사실상 강제가 되는 거고, 이러면 나이트까지도 자연스럽게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흑은 H5로 킹사이드 쪽에 대한 공격을 그대로 이어가죠? 어차피 나이트들은 이제 금방이라도 공격에 가담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룩이 이렇게 측면에 있고, 이제 굳이 킹사이드 캐슬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폰을 밀어가지고 충분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어요. 자, 비숍부터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가 나와서 상대의 퀸을 공격하죠. 자, 퀸을 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킹사이드 캐슬링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러면 열린 F파일을 이용해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폰 구조 한번 잡아놓고요. 지금 나이트가 이렇게 또 F5칸 올라가면은 비숍과 연계된 이제 공격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F7, 그 다음 G7에 대한 지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킹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다는 거는 백이 여기다가 공격을 하나만 더 더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퀸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G7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퀸이 B3로 와가지고 이 대각선을 잡아가지고 F7을 노린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이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부터 먼저 수비를 하고 들어가는 자, 그런 모습이에요. 자, 나이트 F3로 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은 이 대각선들 이제 전부 다 수비를 하죠. 그러니까 대각선과 그 다음에 이 F파일, 공격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을 수비를 해줍니다. 여기서 백은 C4를 이용해서 이 비숍의 활동성을 일단 꺾어버리려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흑이 H4로 이제 싸움을 걸었을 때, 자, 퀸 교환을 만들면서 일단은 풀어내려고 하죠. 지금 나이트들이 공간을 잡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트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퀸이 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이 되고 나면 나이트가 자연스럽게 입북한에 배치가 되죠. 자, 이러면은 비숍도 제거했고, 퀸 교환까지도 만들었으니까, 흑이 초반부터 가지려고 했던 어떤 이런 그 정계 우위에 따른 이제 주도권들이 좀 많이 상쇄된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도 이 나이트들을 이제 전개하고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는 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이트부터 먼저 G6 칸 전개를 하게 되죠. 자, 근데 백이 이제 주도권을 좀 뺏어왔어요. 자, C5 올라가면서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는 C6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C파일이 이제 열리는 거고, 자, 폰이 교환됐을 때, 나이트가 D4로 들어가면 이제 양쪽 모두 다 일단 공격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건 지금 C파일, F파일 잡고 있고, 그 다음 비숍 대각선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이 부분만 잘 공략해서 무너뜨리게 되면은 상대가 전개를 끝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뭐 최소한 폰 하나 정도, 이 정도는 일단 잡아갈 수 있다. 자, 그런 이제 판단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대각선부터 먼저 막으려고 합니다. 자, 대각선 일단 들어올 수 없게끔 막으려고 하니까 나이트가 F5 칸에 자리를 잡아버리죠. 여기는 C6 폰은 나중에라도 잡을 수 있다라는 자, 그런 판단이고, 지금 여기서 잡는다 그래도 어차피 나이트가 그 다음에 이동할 만한 좋은 칸들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F5 칸에 들어가면서 일단 상대 이 킹사이드를 좀 노릴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요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백한텐 지금 D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D폰이 올라가면서 이 대각선을 점점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떤 전술적인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칼슨에 이제 비숍부터 뒤쪽으로 빼서, 이제 상대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비하려고 들어갑니다. 자, D4로 올라가면서 이 포지션 이제 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열려는 자와 닫으려고 하는 자, 이제 그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폰한번 교환이 되면서 비숍의 대각선이 조금씩 더 강해졌고요. 나이트가 교환을 통해서 이 긴장을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얼추 이제 수비가 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폰을 잡으면서 이제 폰 회수가 되지만, 흑도 어차피 여기서 룩 H5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룩의 활동성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룩이 뭐 A5 가가지고 약점을 공략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프파일 잡고 있긴 하지만, 지금 C7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없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결국 이제 열어내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2폰이 전진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요런 포지션은 거의 뭐그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히카루가 결정을 하는데요. 자, 굉장히 탁월한 수를 보여줍니다. 나이트가 G7을 잡고 들어갔어요. 자, G7을 잡으면 지금 어디가 열리느냐? 여기는 이제 F6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나이트로 잡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죠. 자, 체크 당하면서 이제 킹이 이제 룩의 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전술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킹으로 나이트를 먼저 잡게 되는데, 자,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디스커버드 어택이 준비가 됩니다. 지금 이걸 나이트로 잡게 되면은 이제 비숍한테 공격받으면서 뒤에 있는 이제 룩이 떨어지거든요. 자, 지금은 폰을 꽤 많이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 비숍 대룩 싸움이라고 해도 이거는 백이 조금 그 경기를 풀기가 이제 훨씬 그 이제 수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오픈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룩이 이제 비숍 나이트를 압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칼슨은 여기서 일단 잡고 나서 나이트 교환을 하지 않고 킹을 G6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취약한 부분은 밝은색 비숍이었기 때문에 밝은색 칸의 컨트롤은 좀 약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려가지고 일단은 킹을 좀 앞으로 전진을 한 자, 그런 모습인데요. 자, 백이 그대로 이제 주도권 살려서 공격을 하죠. 나이트가 D7 가면서 비숍 대각선 열었고요. 자, 이러면 룩이 이제 도망을 가야겠습니다. 룩이 G8칸으로 피했을 때, 자, 나이트 체크 통하고 그 다음에 C6 폰까지 잡아내죠. 자, 이러면은 이제 다른 룩을 이제 여섯 번째 행으로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는 룩이 F7칸 이제 올라 들어가는 이런 이제 플레이를 좀 이제 계획해 볼수 있어요. 자, 체크 당하고 나면은 저기 있는 A7 폰도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긴 대각선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면은 일단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룩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 압박을 풀어내려고 하죠. 자, 룩 체크가 한번 들어왔고요. 자, 킹이 G8칸으로 피합니다. 아, 근데 보면은 칼슨의 그 이제 수비 테크닉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걸 막아내는 테크닉이 정말 좀 탁월하다. 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로 풀어가는 히카루도 대단하고요. 자, 킹이 G8칸으로 가면서 자, 룩이 걸려 있긴 하지만 다른 룩 잡으려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룩이 A7 그 폰을 잡아요. 서로 간에 룩이 안 지켜져가지고 대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잡으면 나도 잡겠다라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으면은 이제 이거 잡으면서 체크하는 거고, 이거 잡으면은 이제 잡으면서 이제 또 이제 룩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백이 이쪽에 있는 A7 폰을 일단 하나 데려갔어요.
자, 룩이 하나씩 교환되고요. 지금 백랭크에 기물들이 많기 때문에 룩이 D6 칸에 배치가 되면서 일단 수비를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어느 정도 정산의 시간인데 지금 백이 폰 3개를 가졌고 흑은 나이트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엔드게임 상황에서는 폰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미들게임 상황에서는 나이트나 비숍의 가치가 더 높지만 이게 엔드게임으로 가면 갈수록 이 폰들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지금 흑 입장에서는 여기 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기물들이 이제 교환된다. 여기서 이제 교환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이트 대 그냥 폰 3개 이렇게만 남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100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흑은 요 폰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히카루가 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 요 정도까지 만든 그런 이제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과한 폰이 A4로 올라가면서 위협을 만들죠. 자, 흑은 이제 포지션 풀어내기 위해서 나이트부터 기동합니다. 자, 룩을 일단 쫓아내고요. 나이트가 A6 가서 이 밝은색 칸에서 일단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룩이 C6 칸. 기본적으로 상대가 어두운색 비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술적인 그런 좀 이제 그 가능성, 이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밝은색 칸들의 기물을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숍까지 배치하니까 이제 백이 통과한 폰을 전진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H2 폰에 대한 이제 위협을 일단은 좀갈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킹이 그냥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폰을 하나 내주는 대가로 이제 백이 룩 교환을 강제시키는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룩이 교환되고 나면 이거는 흑이 이길 수 있는 가망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그나마 노력, 그러니까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기물이 하나 많으니까 이 기물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상대 갈라져 있는 폰들을 이제 하나 둘씩 잡아내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물의 힘으로 이제 뭔가 승리해내는 그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근데 여기서 룩이 교환되고 나면은 이거는 사실상 이제 흑에게는 승리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폰도 이 어두운 칸에 있기 때문에 백이 나중에 이제 협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킹부터 이동하는데 이제 폰 잡으러 가죠. 자, 폰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고요. 지금 얘가 어두운 칸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고, 자, 비숍이 가서 수비하니까 킹까지 가서 여기서 협공을 합니다. 자, 결국 요 폰이 이제 잡히고 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비숍까지 교환이 된다? 그래서 폰 3개 대 나이트다? 이거는 나이트가 집니다. 왜냐면은 요폰 하나 그 막는다고 나이트가 묶여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킹과 이폰두 개로 이제 백이 승리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이 비숍이 서로 간에 교환되는, 그 다음에 이제 폰까지 하나 뺏기는, 자, 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나이트가 그러니까 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폰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폰을 없애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A5 올라가니까 또 여기서 이제 폰 잡으러 가죠? 자, 폰이 여기서 한번더 움직이니까, 자, 여기서 나이트가 그냥 폰을 잡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꽤나 위험한 선택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비숍과 나이트가 이제 비슷한 칸에 오게 되면은 킹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킹이 F3로 가면서 일단은 포크를 넣었고,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지는 듯 싶거든요. 자, 근데 칼슨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자, 킹이 2A칸으로 가면서 비숍을 같이 한번 때려요. 지금 비숍이 갈수 있는 칸들을 보자면, 지금 거의 대부분 칸들이 잡혀 있고, 갈수 있는 칸이 C7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도 잡혀 있으니까. 자, 그러면 C7을 도망가면 이제 킹이 따라 붙습니다. 자, 이러면 비숍이 이 대각선에서는 더 이상 일단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숍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A5 폰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트를 내주는 대가로 여기는 이제 폰을 잡겠다라는 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 나이트가 이 포크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폰을 하나 잡아냈기 때문에, 나이트는 사실상 그 이제 그 임무를 전부 다 완수했다. 자,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고요. 자, 나이트가 일단, 나이트 잡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그냥 무승부라고 봐도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폰을 살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칼슨이, 나이트를 지키지 않고 그냥 킹을 따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 폰만 잡아내면 무승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이트가 잡히니까 이제 확실하게 폰을 회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숍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해가지고, 이제 비숍 교환 만들고, 이제 폰 엔딩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자, 여기서 그냥 폰을 전진시켜가지고, 무승부를 확정을 짓습니다. 폰이 교환된다 그러면 이건 뭐 사실상 무승부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룩폰이 되고 나면은, 이제 흑이 킹만 이렇게 HA칸에 가져가면 이건 또 그냥 이제 지킬 수가 있거든요. 비숍 교환이 된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흑이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G4로 올라가는데 이러니까 비숍이 그 앞을 막아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더 전진하니까 뭐 어차피 그냥 잡아도 무승부로 끝나는 건데 칼슨은 H2로 전진해서 모든 기회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자, 킹이 붙으니까 잡고 나서 또 이제 나이트로 승진하는
조금의 위트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나이트가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물 부종 무승부로 두 선수는 이제 사이좋게 승점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자, 히카루의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 그 다음 기물을 희생해서 일단은 경기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좀 탁월했는데, 근데 칼슨의 그 끈끈한 수비도 만만치가 않았다. 이 정도로 좀 평할 수 있겠네요. 자, 대회 순위표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A그룹에서는 아프사트로프가 10점으로 단독 선두로 일단은 노카우트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됐고, 그리고 2019년도 챔피언에 올랐던 웨슬리소가 그룹 스테이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네폼니아치가 7점을 기록하면서 A그룹에서 2등 자리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B그룹에서는 칼슨이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히카루에게 그 이제 상대 전적, 승자승에서는 밀리지만 첫 번째 타이브레이크가 게임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승점은 같지만 칼슨이 1위, 그리고 히카루 나카무라가 2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노카우트 토너먼트의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A그룹의 1위인 아프사트로프가 B그룹 2위인 히카루와 경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B그룹의 1위 칼슨은 지난 그 월드 챔피언십의 도전자였던 그룹 A의 2위 네폼니아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하루간의 휴일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카우트 토너먼트가 이어지니까요. 자, 앞으로 경기들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체스닷컴 또 채널 통해가지고 중계가 진행이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